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이죠. 5월 1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지난번에도 비슷한 위치에 추천해 드린 물건이 있긴 한데요.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한강변에 양수리가 될 수 있겠죠. 양수리에서 어디죠? 양평 가기 전에가 국수역이라고 있습니다. 국수역 조금 지나자마자 바로 우측에 한강 남한강이죠. 남한강 아주 남한강 변은 아니고 남한강 옆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아주 예쁜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세컨하우스로는 최고지 않을까, 아니면 또 전원주택을 마련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3 타경의 1659호입니다. 6월 5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이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9번지 56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억 3,354만 8,030원이고요. 현재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6억 5,348만 4,000원입니다. 물론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132.3제곱미터, 약 342.53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227.11제곱미터, 68.7평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건축된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할 게 무잉여가 되겠습니다. 무잉여. 경매를 하면은 경매 응찰 후에 일반적으로 일주일 후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하죠. 매각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매각 불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각 불허가가 되는 사연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잉여입니다. 무잉여라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 있죠. 신청한 사람이 단 1원도 배당을 받지 못하면 그 경매는 경매로서의 의미가 없다, 누구한테도 실 이익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고 불허가를 합니다. 이것과 무잉여에 의한 불허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물건은 얼마에 응찰하느냐에 따라서 무잉여가 될 가능성도 있는 물건이기에 응찰 가격 하실 때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응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고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3만 8,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북한강이고요. 예, 남한강이 흘러가서 양쪽에서 모인다래서 양수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수리고요. 남한강 쪽으로 오면은 이곳에 이제 여기 있는데 국수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신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수역 바로 앞에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국수역보다도 오히려 한강은 더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남한강에서 바로 남한강 주변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너무너무나 가깝죠.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성사진을 통해서 보면 네, 이렇죠. 네, 여기가 국수역이 되겠고요.
네, 이곳이 이제 경강로가 되겠죠. 경강로가 됩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이곳에 있고요. 이곳은 너무나 경치가 좋은 곳이라서 구석구석 엄청나게 많은 전원주택들이 개발되어 있는 곳이죠. 서울에서도 거리가 너무너무나 가까운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곳은 특수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곳에 주택이 있고 그리고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안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주변으로 조경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되겠죠? 네. 네, 바로 앞쪽으로 가면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집이 판넬과 노출 콘크리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마당에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넓은 마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당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잔디밭으로 잘 가꿔져 있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노출 콘크리트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게 예쁘죠? 네.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앞마당이 널찍하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물건이고 외벽은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들어가는 옆부분이 되겠죠. 옆부분이 되겠고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컨테이너도 있는데 이것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노출 콘크리트는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네, 아주 마당이 너무나 시원하고 넓지 않습니까? 네, 진입로가 되겠고요. 네, 마당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네, 측벽 디테일이 되겠네요. 마당입니다. 네, 건물의 정면, 네, 측면이 되겠고요. 네,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이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와서 이렇게 되어서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이 건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네, 국수역 바로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한강이 앞에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양평 국수역, 양평 시내 가기 전이죠. 국수역 앞에 위치한 노출 콘크리트 된 아주 멋진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